우리 제자분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같이 이렇게 바람 쐬고 하면 좋죠. 산에서 내려온 기분이에요, 잠깐. 예, 좋아요. 거기 제자분, 너무 혼자만 먹는다. 같이 먹자. 좀만 기다려, 애기랑. 아니야, 아니야, 좀 기다려요. 예, 무속인 직업이 굉장히 민감한 직업이잖아요. 신도들 잘 될 때까지 신경을 바짝 써야 되는 직업이고, 항상 이렇게 서히 뭔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들 잘하고 그래서 오늘 제자분들하고 바람 쐬러 잠깐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좀 힘들었던 얘기도 서로 들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이번에 대운이 있었잖아요. 이제 대운하고는 사실은 재물하고 연결된 게 저는 대운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재물이 열리면 건강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재물 운을 이제 상승시키는 것도 운도 있지만 돈이 들어오려면 첫 번째 이제 운도 필요하지만 그 운 따라 이제 인간 세계잖아요. 사람들. 귀인. 귀인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모르는 사람이 한순간에 툭 날 도와주진 않아요. 모르는 사람 만났다가 사기 당하기 좀 쉽죠. 오히려. 나를 꾸준히 봤던 사람이 귀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내가 살아온 과정이나 나의 어떤 성품이라고 그러죠. 꾸준히 봐왔던 누가 귀인이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우리들 보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잘 보이고 싶고 또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막 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람 팔자는 모른다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별거 아닌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나를 봐왔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해서 뭘 같이 해보자 한 것이 이거 대박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먼저 내가 평가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아요. 누구든 내 부모부터 존중하고 주변 존중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존중하고 누가 도와줄 줄 몰라요. 사람이 결국 돕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흉잡고 없다고 무시하고 있다고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 절대 성공 못해요. 돈을 맞이를 하려면 사람한테 항상 웃음 주지는 못할 망정 응원해주고 그것 또한 힘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꼬여요. 바른 인간, 좋은 사람. 우리가 인상 찌푸리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한테 누가 투자하진 않아요. 누가 같이 뭘 해보자 하진 않아요. 관상부터 싫잖아요. 금전 사업, 영업 이런 부적을 쓸 때는 분명히 귀인 부적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돕거든요. 귀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사업 안 되시고 또 직장생활 원만치 않은 분들은 나는 한다고 하는데 귀인이 없어서 승진이 안 되거나 사업을 한다고 준비는 많이 했는데 그 효과가 안 되는 거죠.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전 부적 쓸 때는 꼭 귀인 부적을 쓰죠. 네. 사람이 돕는 거죠. 네. 안 했던 분야를 돈이 준비가 됐다고 뛰어드는 것은
그냥 망하려고 하는 짓이다. 했던 분야에서 해라. 또 배우고 열심히 터득한 다음에 뭘 하는 게 가장 좋죠. 희망을 갖고 또 높이 볼 줄도 알고 거만하지는 말고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사람 존중하고 누구든 그러면 전 성공한다고 봐요.